거리에 욕심은 없는데, 왜 그냥 드라이버 200 치고 아이언 따박따박 쳐서 어프로치 잘하고 퍼팅 잘해서 파플레이어. 파플레이어? 그러니까 정말 한번 2분은 한번 쳐보고 싶다. 72. 친구가 이제 한번 놀러 왔다가 한번 치는 거 보여달라고. 오, 준호 알죠? 준호. 네. 준호. 예, 알죠. 우리 저 준호, 우리 개 개띠 친구들 중에 이제 준호 지금 와비킹에서 드럼 치고 있는 이제 준호가 이제 연습하는 거 보러 왔는데 다섯 번 이제 뭘 7번 갖고 다섯 번을 딱 쳤는데 이거 여기 방금 이거 욕해도 돼요? 아 그럼요. 이제 편집할 삐삐삐. 이 병신 같은 새끼 다섯 번 치는데 다섯 번 다 달라. 이 병신 같은 새끼. 그분이 또 이제 와비킹의 드러머로 활동하시고 그렇죠. 계신.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친구들 다 이제 그 골프계로 입문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두의 상징 같은 운동이잖아요, 이 골프가. 볼링, 골프. 네. 우리 음악할 때만 해도 볼링 치러 간다고 하면 뭐 상상을 못했죠. 골프는 더군다나 뭐 골프는 뭐 사실은 뭐 그건 말도 안 됐고. 아, 우리 음악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뭐 사치,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.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데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오해다.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. 맞아요. 맨날 필드 나가면 좋지만 그게 여유가 안 되면 안 나가도 되고. 맞아요. 스크린이 있어서 사실 이제 필드는 뭐 제가 그래도 나름 어쨌든 직장 생활 오래 하고 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필드는 사실 나가면은 후달리죠. 후달리는데 스크린 같은 경우는 뭐 싼 데는 12,000원에서 15,000원, 주말에는 18,000원? 뭐 이 정도 하니까 진짜로 그만한 놀거리가 없다.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. 앞으로는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싶으십니까? 골프랑 다른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? 뭐 상관없죠. 일단은 골프를 잘 치고 싶다. 현재는? 지금은 왜 우리 당구 처음 배울 때 누워있으면 천장에 그냥 그 장판 무늬, 도배지 무늬도 막 그 담화로 보이잖아. 네. 지금은 골프가 이제 그렇게 막 보여요.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골프를 좀 잘 치고 싶고 돈이 많으면 맨날 골프만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고. 근데 그 전에 이제 뮤지션으로서의 버킷리스트 중에 1번이 뭐냐면 우리 밴드 잘 되고 이런 거 말고 해외 크루즈 여행, 왜 배 위에서 유람선 위에서 헤비메탈 밴드들 막 엄청나게 공연하고 하는 게 미국에 가면은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있어요. 한 500만 원 정도? 저는 처음 들었네요. 헤비메탈 크루즈를 타고 싶은 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음악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돈 모아서 크루즈 여행을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사실 1순위라 퇴직하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정년퇴직은 언제쯤입니까? 만 60살이죠 뭐. 그러니까 지금 제가 70년생이니까 2030년에 정년퇴직이에요. 2030년에? 네. 2030년에 정년퇴직해서 네. 노우면 노운데 그 생활을 좀 이제 더 즐기실 건지. 즐기고 싶죠. 근데 항상 뭐 직장 다니는 나도 이런데 사실은 우리 뭐 찬희 씨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마땅한 자기 잡을 갖고 있으면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.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돈을 버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. 왜냐면 애들도 다 크고 했지만 그때 되면 또 그때 나름대로 또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. 그런 거를 떨치고 뭘 하려고 하면 황혼 이혼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. 진짜로요? 진짜. 물론 굉장히 그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제 와이프가 이제 장구를 치거든요. 아 장구? 네.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 치고 하는 부부가. 근데 와이프도 확실한 그 생활이 있고 해서 우리는 지금도 큰애 음악하니까 큰애도 공연하러 다니고 주말에 집에 사람이 없어요. 저도 공연 가고 와이프도 공연 가고. 아니 뭐 또 기쁜 소식 하나 있지 않습니까? 또. 둘째가 예. 둘째가 사실 둘째가 음악적 감각이 우리 집에서 가장 뛰어난데 아빠 음악하지 엄마 음악하지 누나 아니 언니 음악하지
근데 언니가 하는 걸 보고 애가 질려서 자기는 저렇게 못해갖고 공부를 선택을 해서 지금 세무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오,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 공무원 그래서 지금 세무서에 출근하고 있어요. 딱 보니까 관상은 철학이라고 따님 두 분이 다 복이 있게 생겼더라고요. 아유. 네, 관상은 진짜 철학이더라고 너무 복 있게 생겼어요. 너무 착해서 애들이. 네. 네. 따님들과 형수님과 골프를 이제 같이 내부진서 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네요. 또 사인 운동이잖아요 골프가. 안 좋아하더라고요. 아, 또 안 좋아해요? 집에서는 안 좋아해요. 어. 그러니까 큰애는 자기 악기밖에 모르고 와이프도 자기 악기밖에 모르고 둘째는 직장 다니니까 피곤하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고맙게 정말 찾아주는 이 동료하고 후배들이 많아서 선배는 사실 별로 없고 골프 칠 수 있는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파주에서 뭐 오늘도 치고 왔지만 그 레드부스터 기타 치는 우리 그 강선훈 그 친구가 정말 제가 1년 동안 그 친구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. 그 친구랑 지금 한 50번? 일요일만 50번이니까 1년 넘게 친 거지. 그분 비주얼만 보면 거의 뭐 드라이버 350m 나갈 것 같은데 거리는 저보다 안 나가요. 아 그러니까 아, 이 팔이 짧아서 그런지 미안하다 선우나 팔이 아, 그러니까. 짧아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 얘가 또 반칙을 쓰더라고 또 반칙. 손목을 또 쓰기 시작했어. 아 변칙을 그렇지 그래서 아 그렇지 반칙이 아니지 변칙이지 그래서 요즘엔 저보다 한 5m 더 나가더라고. 정말 창피한 게 그 형님이랑 저처럼 몸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멀리 안 나가면 더 창피해요 두 배로 그러니까. 남들보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얘기하는 거지 딱 봐서는 400m도 날릴 것 같은데 뭐냐고 창피하게 150m 나가니까 저기 300m짜리 왔네 아니 너무 창피한 거야 진짜로 어쨌든 너무 창피해서 막 하기가 싫어지더라고 오히려 마른 분들이 더 잘 치더라고요 거리 얘기하니까 너무 작아지네요 제가 몸무게 100kg 넘는데 우리 뭐 제가 아주 골프에 그래도 지대한 영향을 좀 받은 후배가 저한테 영향을 준 후배 네. 지금 제 앞에 저 건너편에 있는데 그 후배님이 70 속도가 70이 넘고 300 넘는 거를 저한테 그 증거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형님 한 번만 봐드리면 형님도 뭐 65에 뭐 250점 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1년을 기다렸는데 그 우리가 아직 1년 동안 한 번도 못 쳤어 같이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. 집이 멀어 극과 극이야 먹고 사는 게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취미를 본인한테 선물을 골프를 했잖아요. 네, 운동을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마지막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. 골프의 목표? 네, 골프의 목표. 그 거리에 욕심은 없는데 왜 그냥 드라이버 200 치고 아이언 따박따박 쳐서 어프로치 잘하고 퍼팅 잘해서 파플레이어. 파플레이어? 그러니까 정말 한번 2분은 한번 쳐보고 싶다. 72타. 70대? 그거 뭐 구력 한 20년, 30년 된 분들도 못 들어오는 사람 많잖아요. 일단은 스크린에서 1차 목표를 잡고 있고요. 스크린에서는 지금 그래도 핸디가 이제 8대까지는 내려왔으니까. 그리고 필드 나가면 지금 한 이제 90대 초반 정도? 필드 나가서 지금 제일 잘 친 게 89개거든요. 실수만 좀 안 하면은 그래도 7점 볼 수 있지 않을까. 아, 70대? 돌이? 그것만 하면은 뭐 크게 소원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치는 데는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. 잘 치는 사람들하고 가도 엉망은 아니니까 부럽네요. 잘 치는 사람들이 막 기다려주고 막 저거 아 저 씨 왜 아 저 아 이런 건 아니니까. 저는 막 60, 70세 누나들한테 무시당합니다. 너무 부럽네요, 형님. 맞아요. 아 그러면 이제 70대 마지막 목표고 네, 이제 밴드 이제 크록스. 네. 마지막 크록스는 어떻게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질지. 크록스가 89년도에 결성이 돼서. 사실 좀 제가 이제 직장에 취직한 그 초기 시기에 5년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스틱을 놓은 딱 그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 빼놓고는 지금까지 계속 크록스란 밴드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음악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정말 스트레스가 됐어요. 왜냐면 그래도 밴드 간의 경쟁이라는 게 있고 어떤 페스티벌에 또 나가냐 못 나가냐 뭐 이런 거 어디서 불러주네 안 불러주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앨범에 대한 또 압박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의 어떤 이런 주체였었는데 그걸 자꾸 내려놓으려고는 생각을 해요. 생각을 하고 그래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진 않다. 아직까지도 꿈과 야망이 남아있는 것이죠. 그렇죠. 왜냐면 지금도 좀 자부심이 있는 게 그래도 좀 체력이 아직은 뒷받침이 돼서 제 나이 때 사실 우리 밴드 같은 음악을 하는 드러머는 없잖아요. 제 나이 때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은 갖고 있어요. 내 나이 때
이런 체력과 스피드와 이런 걸 유지하면서 드럼을 치는 친구가 없다. 굉장히 자기 자랑 같네요. 그런 시간 아닌가? 아, 괜찮아요. 어. 아, 뭐, 욕 먹으면 뭐 욕 먹는 거. 아, 욕 안 먹어요. 어, 근데 뭐, 어쨌든 제가 그, 왜, 데이비드 롬바르도. 롬바르도 슬레이어. 네, 슬레이어. 그 형님이 그만둔 나이까지 보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그 형님이 하는 나이까지 내가 한다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게스트, 대한민국 2세대 헤비메탈 밴드 크럭스의 드러머 신형님 모시고 많은 또 얘기를 하고, 인생 얘기였잖아요. 네, 어, 골프 얘기도 나왔습니다. 다음 게스트는 저희가 또 모시고 싶은 분이 계세요. 준호 형. 아, 이준호? 예. 네. 아, 한번 모시고 싶어요, 그 형님. 병신 같은 새끼. 삐삐삐삐 같은 새끼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오늘 크럭스 밴드에 들어오면 신영 씨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